안녕하세요. 저희는 터키에서 마리아와 교체하는 기자매입니다. 저희는 한국을 알게 된 지 4년 전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한국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을 알게 된 다음에 저희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전에는 공통된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자매끼리 감정을 나누지 않았던 두 자매를 저희를 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덕분에 같이 웃는 같이 노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덕분에 문화가 풍부하고 뿌리 깊은 나라 중에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환상적입니다. 한국어, 전통 의상, 전통 음악, 음식, K-pop, 드라마, 그리고 트로트까지 무척 사랑합니다. 한국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성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한국 문화원들 회식에서 예체해진 노래 대회에서 짚어진 내 없어는 노래로 1등 했습니다. 덕분에 세상에 사랑의 유대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감은 저희와 슈퍼주니어 사이에 있습니다. 슈퍼주니어가 행복할 때 저희도 행복하게 되고 슈퍼주니어가 슬퍼할 때 저희도 슬퍼합니다. 골든 디스크 어워즈 인 오사카. 골든 디스크 대상 수상자는 슈퍼주니어!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아주 멀리 살고 있어도 저희는 마음으로 슈퍼주니어와 연결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에게 가족이다. 사랑이다. 형제 나라다. 친한 친구다. 행운이다. 희망이다. 행복이다. 미소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